우리 시청자님들 아침 잘 챙겨 드시나요? 오늘은 아침에 먹으면 건강에 좋은 보약 같은 음식들 소개해 드리고요. 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레시피도 소개해 드리고 직접 보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침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아침에 먹으면 정말 좋은 음식들 소개해 드립니다. 자, 그첫 번째는 바로 달걀, 계란입니다. 일단 계란하면 떠오르는 영양소 하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근육을 유지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영양소이죠. 그런데 하루에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더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지는데요. 아침에 단백질을 먹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린 영상이 있었죠? 아침에 단백질을 먹으면 근육량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또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아침에 먹기 좋은 단백질 주스 만드는 법도 알려드렸습니다. 그 영상 궁금하시면 최종 화면에 링크로 꼭 봐주시고요. 사실 이 계란은 단백질뿐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영양소들이 풍부한 완전 식품인데요. 아침에 계란을 먹으면 포만감이 잘 유지되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2008년도에 나온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계란으로 한 그룹과 베이글로 한 그룹을 비교한 연구인데요. 계란으로 아침 식사를 한 그룹이 체중을 65%까지 더 감소시킬 수 있었고요. 복부 비만은 34%까지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계란을 먹을 때 단백질이 주로 흰자에 들어있으니까 흰자만 먹고 노른자를 안 먹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란의 노른자에도 아주 좋은 영양소들이 들어있는데요. 물론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지만 계란을 많이 먹는다고 바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 있는데요. 궁금하시면 최종 화면 링크나 아래 설명란 링크로 꼭 봐주시고요. 또 노른자에는 레시틴, 콜린 같은 좋은 성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성분들이 뇌 기능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오히려 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요. 계란, 달걀 드실 때꼭 노른자도 함께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침에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마입니다. 마에는 끈적거리고 미끌거리는 점액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위장 건강에 좋은 뮤신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이 성분은 위점막을 보호하기도 하고요. 또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술을 마신 후에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이 성분은 장내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줍니다. 즉, 유익균이 잘 자라게 해주고 장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죠. 또 마에 들어있는 디아스타제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췌장의 기능을 도와줘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이섬유 성분인데요. 알로에 4배, 포도에 6배에 해당되는 식이섬유가 들어있다고 하죠. 그래서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아침에 먹으면 좋은 음식 그세 번째는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가 위에 좋다는 것다 알고 계실 텐데요. 양배추에 들어있는 성분, MMSC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위 점막을 회복시켜서 위장병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아침 공복에 드시면 속이 편안하게 드실 수 있고요. 또 양배추의 장점 중 하나가 포만감입니다.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해서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고요. 변비 예방과 장 건강에도 너무 좋은 음식이 바로 양배추입니다. 그리고 양배추를 삶아서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생으로 먹는 것보다 훨씬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서 공복에 드시기 참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음식 중에서 오늘은 마를 이용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마 스무디를 만드는 것을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 마 40g 정도, 사과 반 개, 그리고 두유 한 컵이 있으면 되고요. 추가로 꿀을 조금 넣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믹서에 마와 사과, 두유를 넣고요. 꿀도 좀 넣겠습니다. 그리고 얼음도 몇개 넣겠습니다. 자, 이제 갈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 스무디가 완성되었는데요. 맛을 보니까 사과 때문에 상큼한 맛도 있고요. 또 두유의 고소한 맛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가 들어가서 너무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침에 먹으면 건강에 좋은 음식 세 가지 말씀드렸고요. 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마 스무디도 만들어 보았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 아침에 좋은 음식 잘 챙기셔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